38번. 와, 자, 38번은 역시 여기도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원래 위치가 어디냐면 1번입니다. 원래 문장 집어넣기 문제에서 1번 답이 나올 확률이 조금 드물기는 한데 일단 1번 답이 나왔습니다. 자, The tongue was mapped 합니다. 여기서 map이란 단어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로는 지도죠. 그러면 동사로 얘기하면 지도를 그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지금 오른쪽의 해석은 지금 구획되다 그러니까 뭐 구성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구획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정해놓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혀 얘기니까. 자, 그래서 혀는요 이렇게 구획되어졌다 정의되어졌다 어떻게 개별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where이 관계 부사가 들어갔으니까 뒷구조는 완전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맛이 등록이 되어지는 이거 완전한 구조입니다. 원래 수동태가 깔끔하게 끝나면 이거는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맛이 등록되는 개별적인 영역으로 혀는 구획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땡땡 해놓고 여기에 예시는 지금 뭐가 나옵니까? 단맛은 혀 끝에, 신맛은 양쪽에, 그리고 쓴맛은 혀의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however research in the 1980s and 1990s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연구는요 demonstrated 증명했습니다. 뭐를요? 그 맵의 지도는 그 맵의 지도의 설명은 즉 어떻게 우리가 맛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맛이 나는지 맛을 내는지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는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혀는 각각의 개별적인 영역에서 특정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다요. 이게 요즘이다. 그러면 이 말의 반대는 결국 뭐냐? 정해져 있는 곳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딴 데서도 그 맛이 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별표를 친 이유가 뭐냐면 야가 주제 요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엄청 높아서 가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문장 집어넣기 문제는 순서 변형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순서 변형도 하나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가 딱 증명했는 게 아니야. 그 맵의 지도는 맵의 지도란다. 혀의 지도는 잘못 땡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자, 그래서 as it turns out 밝혀진 바와 같이 요거 as it turns out은 그냥 수거로 외우세요. 밝혀진 바와 같이 그럼 어디서 밝혀졌는데 뭐 그냥 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지도는 was a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입니다. 즉 잘못된 해석이나 아니면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뭐에? 이 연구에 어떤 연구? conducted in Germany 독일에서 실행되어진 그 연구에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번역이래. 그러니까 그 처음에 연구는 이런 식으로 뭔가 했긴 했겠지만은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해석 내용이 뭐야? 아까 말했던 혀가 각각의 영역에서 맛이 난다 하는 그 얘기.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연구가 언제 진행되어졌던 것이냐? At turn, the turn of 20th century, 그러니까 20세기 turn이라고 하면 20세기 전환쯤이니까 20세기 초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실행되어졌던 그 연구의 잘못된 해석이자 잘못된 번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로 설명하는 것이. 그럼 오늘날 선도하는 미각 연구가들은요, believe that, 믿습니다. 뭐를요? Taste buds 관계 미뢰라고 얘기합니다. 미뢰 아시겠죠? 미뢰는 alert grouped. 자, alert grouped. 모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지지 않았다는 거. 모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쪽으로 모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뭐에 따라서? 특별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별성에 따라서 또는 구체성에 따라서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그게 모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빈칸 예상 해봐요. 요지 문제로 나오면요. 이거 보고 답 찾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요지 변형되면 아시겠죠? 이거 보고 답 찾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단맛과 짠맛과 쓴맛과 그리고 신맛은 can be tasted everywhere 줄 거세요. Can be tasted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맛이 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입 속에서 모든 곳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단맛이 혀 끝에 있었다는 얘기한다 치면 혀 끝에는 단맛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짠맛, 쓴맛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고요.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they may be perceived, 그것들이, 그 맛들이 인지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At a little different intensities. 그러니까 작은 다른 강도에서 인지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은 단맛인 거는 맞는데 여기에 작은 어떤 영역에서는 쓴맛도 나올 수 있고 뭐 저기 말 신맛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게다가 the mechanism and work, 작동 중인 이러한 어떤 체제는, 기제는 is not place but time입니다. 뭐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 이런 것들은요 또 다른 문장 집어넣기 예상도 가능해요. 이따구로 또 같은 유형을 또 내는 학교가 거기입니다. J. 같은 유형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기억하세요. 게다가 작동 중인 이러한 기제는 장소에서,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It's not that you taste the sweetness at the tip of your tongue, but rather that you register that perception first 하죠. 자, not 들어갔고 but 들어갔다. 그럼 not의 법이야. 뭐가 아니다. 당신이 단맛을 당신의 혀 끝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 뭐라는 것이다. 당신은 그러한 어떤 인식을 먼저 등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말했던 혀 앞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혀 앞부분은 어차피 딱 있기 때문에 얘가 단맛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짠맛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맛을 제일 먼저 보는 곳이 바로 혀다. 이런 이야기야. 그럼 혀, 자, 혀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서 딱 느끼기 시작하면 음식물이 일로 가든 어딘가 가겠죠.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을 갖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장소에 밀집되어 있다 그걸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소에 밀집되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난 단맛만 받을 거거든 쓴맛 꺼져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쓴맛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뭐라 하나 신맛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별표치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제, 요지, 제목 다 나올 수 있고 순서 가능하고 빈칸 가능하고 하다못해 서술형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 나 이거 안 나오면 핫도그 쏜다 이거. 안 나오면 핫도그 쏜다. 하면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자, 39번 가겠습니다. 내가 한 번씩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오면 핫도그 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39번. 이것도 쉬운 내용이에요. 이것도 어떤 두 동물도 alike 하지 않다. 어떤 두 동물도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특히 alike란 표현은 좀 잘 기억하세요. alike는요 얘도 역시 뭐뭐 같은 이란 뜻인데 얘는 무조건 서술적 용법에서만 쓰입니다. 자, 서술적 용법이란 또 전문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명사 수식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명사 수식을 하지 않아요. 명사 뒤에 안 붙는다 이런 이야기야. 만약에 여기가 like가 들어갔으면 like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unlike는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동물도 같은 게 아닙니다. 동물들, 어떤 동물 from the same litter. 거기 밑에 뜻 나오죠. 각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새끼들, 동물들은요 will display, 보여줄 것입니다. Some of the same features, 어느 정도 같은 특징은 보여주긴 할 겁니다. 뭐 외모, 생김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같은 거는 보여주긴 하겠지만은 will not be exactly, 정확하게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서로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이 중에 쌍둥이 없죠? 만약 쌍둥이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뭐 A와 B가 있다 칩시다. 우리는 아실 겁니다. 주변에 쌍둥이 있는데 주변에 쌍둥이가 성격이 똑같습니까? 아닐걸요.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may not respond,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전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하는 동안에
힐링 세션 동안에, 치료 동안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자, 혁이하고 자 이름이 권혁이라는 쌍둥이 A가 있고 권훈이라는 쌍둥이가 B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병원에 갔어. 주사를 맞아. 근데 혁이는 주사를 뿡 괜찮네 하고 그냥 괜찮아. 그냥 잘 맞아. 근데 훈이라 칸 애는 아 싫어 싫어 이런단 말이야. 아, 이글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글대로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 오 괜찮네 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는 오 괜찮네 하나는 아 싫어 이거야. 반응이 서로 다를 수 있다니. 지금 내용이 뭐 치료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치료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주세요. 환경적 요소. 환경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황적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을 많이 읽다 보면요, 유전과 환경이란 말을 계속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근데 유전과 환경은 서로 대조적인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환경적인 요소도 또한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How the animal, 그 동물이 반응할 거, 뭐 하는 동안에, 치료 동안에. 환경적인 요소도 그럴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원래 문장 집어넣기 자리였고요. 그러면 환경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상황적 요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필기하신 분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구조센터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Will respond, 반응할 거래요. 매우 다르게. 누구보다도 이런 고양이보다도 within a domestic home environment.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겁니까? 구조센터에 있는, rescue 센터에 있는 한 고양이와 그 다음에 가정 환경에서 길러진 고양이는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하나 얘기한 거고요. 게다가 덧붙여서 동물들, 어떤 동물들 that experience healing for physical illness 하니까 신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경험하는 이 동물도 will react, 다르게 반응할 거랍니다. 뭐보다도요? those보다도요. those 별표입니다. 이 those가 누구 대신하는 대명사고? 빨리 얘기해라. 이 those가 누구를 대신하는 대명사고? 앞만 찾아도 복수명사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누구야? Animals. 그래서 어떤 동물들? Accepting healing for emotional confusion 하니까 정신적인 혼란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들이는 이 동물과는 뭔가 또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는 신체적 질병, 하나는 정신적 혼란. 그게 정신병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상황에서도 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with this in mind, 이것을 마음에 두고 또는 이것을 명심하고 모든 치료 과정은 결국은 뭐 할 필요가 있더라? To be explored differently. 다르게 탐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이건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야 주사 맞아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야 성격이 어떤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의사 선생님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야를 가지고 야가 이런 성격을 가져요 이러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면 그럼 이렇게 좀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린다 이런 이야기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탐구가 돼야 된다. 좀 접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익스플로러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마.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치료는요. 여기까지 자 치료로 갈게요. 그냥 각각의 치료는 adjusted 별표. 조정되어져야 됩니다. 이 단어 계속 나왔지.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뭐 하도록 적합하게 맞추도록 어디에 구체적인 그 동물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배우게 될 거예요.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 하게 되면서 배울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는 겪다야 또는 경험하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킬링이라고 하는 것은 별표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이다.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이다. 결국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상황들을 위해서 다 얘기했잖아. 인간도 다르고 동물도 다르고 어쨌든
인간은 지금 여기서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동물들은 각각의 치료 방식이나 치료에 접근하는 어떤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도 출제 가능성은 되게 높다 하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선생님, 장문은 아니에요. 장문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40번.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려고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요약문 완성은 그냥 일반적인 논설문이고 실험 결과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쭉 한번 볼게요. 자, the mind has parts that are known as the conscious mind and the subconscious mind. 자, 첫 문장부터 먼저 보세요. 이거 딱 나오는 순간에 니는 1차적으로 순서 변형이나 문장 집어넣기 변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야? 알려진 부분이야. 근데 뭐로써 알려진? 의식적인 마인드와 잠재의식적인 마인드로서 알려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렇게 딱 있으면 하나는 의식적인 거, 하나는 잠재의식적인 거, 다른 말로 무의식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분류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기억 잘하세요.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이렇게 봐야 돼. 초반부에서 두 개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언급한 거, 그 다음 연결선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 언급하는 거, 이렇게가 답을 찾아줘야 돼. 순서 문제 그렇게 풀어야 된다.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는요, 야부터 먼저 소개를 하거든요. 시작할 때. 근데 지금 누구부터 설명하죠? 후자부터 설명하죠. 요게 요즘 바꿔내는 거야. 트렌드가. 두 개를 동시에 할 때 처음에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걸 소개하는데 지금은 그 다음 걸부터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지. 어쨌거나 가보겠습니다. 잠재의식적인 마인드는 is very fast. 빠르대요. 반응하는데 빠르대요. 반응하는데 빠르고요. 그리고 doesn't deal with. 다루지 않는데요. 뭐를?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매우 빠르게 작동해서 감정을 다루지 않는다. 뭐를 하는데 거기서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과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혁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손 안 씻고 그냥 나와. 잠재의식 과정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니 왜 손 안 씻어? 그냥요. 뭐 이겁니다. 그게 잠재의식적인 과정이다. 무의식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t deals with memories, your responses to life 하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잠재의식 과정, 그 마인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루는데요, 기억을 다룬데요, 여러분들의 반응, 삶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기억들만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놔놓고, 다시요.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억과 인식, 이런 것들만을 반응한, 다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however 네모처. 그러나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음 소개한 놈이 누가 나옵니까? 드디어 conscious mind가 나오죠. 그러면 의식적인 마인드는 바로 the one, 그런 마인드인데, 그런 마인드, 어떤 마인드냐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통제력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의식적인 마인드는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혁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는데 손 씻어야 되겠지? 하면서 씻는 거야, 이거는. 이건 의식적인 거지. 자기의 어떤 그 손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의식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반대로. 아까 혁이가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고 그냥 나온 거는 아, 씻을까 말까? 에이, 오늘은 귀찮으니까 씻지 말자. 이것도 의식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씻는 애들도 일종의 잠재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의식적인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Whether to carry on a thought or to add emotion to it 합니다. 자, 여기서 carry on 하는 말은 전달하던데 whether to가 들어갔으니까 전달할지 말지야.
전달할지 말지, 뭐를 하나의 어떤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전달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다가 감정을 덧붙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혁이가 현우한테 야 오늘 밥 뭐 먹을 건데 이렇게 해가 물어봤어. 근데 현우 반응이 내가 물게 네가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냥 별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그래 그럼 네 밥 네 알아서 처먹어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치우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쟤는 왜 나에게 적답으로 말을 하는 걸까? 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의식적인 마인드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뭐가 된다? 어떤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붙입니다. Let you down. Let down 하는 말이 낙담시키다는 거예요. 빈번하게 낙담시키는 그런 마인드예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내 거 물 건데 네가 와 하면은 갑자기 혁이 소심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너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썩을 놈 지가 그러고 친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죠. 에이씨 하면서 머리 좀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Fueled by emotion, 감정에 의해서 fueled가 되어진대. Fueled 하는 말 자체는 뭔가 조금 채워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하기 때문에요? 잘못된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복해서요. 그러면은 아까 현우는 내가 내 물 건데 네가 와 하는 걸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그냥 장난식으로 내뱉은 말인데 현우는 그렇게 장난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현우는 나. 현기는 그래 장난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놈 썩을 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한번 가볼게요. 됐죠? 갑니다. 그래서 when your judgment is clouded, clouded 동그라미치세요.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이 감정에 의해서 가려지게 될 때, 여기서 cloud는 가리다다. 그런데 수동태니까 가려지게 될 때 이것은 결국은 puts in biases, 편견을 주입시킨대요. 편견을 주입시킨대요. 그러면 이제 현기 입장에서는 유연도는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편견을 주입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종류의 다른 부정적인 생각들도 주입시킨다는 겁니다. 뭐를요? 여러분들을 계속 백, 홀드 백 하는 거. 홀드 백 한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잠궈버린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다시 할게요.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억제하는 어떤 뭐 부정적인 거, 뭔가 억누르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만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는 유연은 나쁜 놈, 유연은 나쁜 놈, 유연은 나쁜 놈. 계속 그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냥 계속. 자, 거미가 두려우십니까? 어둠이 두렵습니까? 선생님, 스케일드는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두 번 돼 있으니까. 안 나온다, 절대로. 저거 나오면 핫도그다, 저거. 자, there are reasons.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For all of these fears.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두려움들은요, 결국은 어디에서? 의식적인 마인드에서 기원을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식적인 마인드에서. 그의 거미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도 무서워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밤이군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무서워 거미 무서워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두려움들은 오직 실질적인 두려움이 되는데 언제만 그렇느냐? 이러한 잠재의식적인 마인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등록할 때 그렇다. 동사입니다 이거. 반응들을 등록할 때만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만 실질적인 두려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요약문은 잘 기억해라. 밑에 나와 있는 요약문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읽어보긴 할게요. 자, 통제 가능한 의식적인 마인드는 통제 가능한 의식적인 마인드는 생각을 다루고 감정을 다루는 반면 빨리 움직이는 이러한 무의식적, 잠재의식적인 마인드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저장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두려움을 형성하게 되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자, 이 지문은 문장 집어넣기 아니면 순서 변형으로 조금 출제 가능성이 높다. 요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